먼저 가져온 제품은 자라 코듀로이 스커트입니다.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카키 색상이어서 빈티지한 느낌이 나죠. 신발이 보이는 정도의 미디 스커트 기장입니다. 저는 자카드 스웨터랑 세트로 입고 다녔어요. 카키 색감과 코듀로이 디자인이어서 자카드 니트랑 딱이더라고요. 자카드 니트도 자라 제품입니다. 자카드 니트 외에도 빈티지 제품이랑도 같이 매치해서 잘 입고 다녔었어요. 한 20년 정도 된 빈티지 제품인데요. 빈티지 느낌이랑 코듀로이 스커트와의 분위기가 잘 맞더라고요. 제가 빈티지 느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새 옷장 구석에서 득템 중입니다. 신발이 보이는 스커트여서 신발이 고민이었는데 의외로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컨버스도 딱이고 부츠도 딱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코듀로이 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블랙업에서 구매한 부츠컷 팬츠입니다. 이번에는 색감이 쨍한 느낌이죠. 코듀로이와 부츠컷은 사랑입니다. 저는 여기 오버사이즈 스웨터랑 잘 입고 다녔어요. 제가 요새 집콕하느라 미드에 빠져서 그런지 뭔가 미드에 나오는 느낌을 입게 되더라고요. 기묘한 이야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블랙업 팬츠 사이즈가 제품마다 살짝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오늘 입은 부츠컷 팬츠는 상당히 타이트한 편이에요. 이것도 블랙업 제품이고 이번에는 카고 팬츠 코듀로이입니다. 검정이어서 그런지 먼지 달라붙는 게 보이는 편이에요. 완전 힙합 전사죠. 양 옆에 큰 주머니가 있어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자수 니트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요. 뭔가 극과 극의 느낌인데 생각보다 잘 맞는 느낌이에요. 원래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찐 힙합 전사처럼 입고 다니려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블랙업은 베이직한 템이 다양한 스타일로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조합 너무 좋다. 날이 풀리면 바로 이렇게 입고 나가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새 푹 빠진 코듀로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듀로이가 저 어릴 적에 정말 유행이었다가 이제 고학년 때 입고 놀림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눈물 흘린 적이 있었는데 아 유행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은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들 빠이!